아버지 다리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 많이 아프시죠? 예. 걸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생각했어요. 아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들한테 통화할 때 해경 말 잘 들어서 행동하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최선인데 결국은 우리 9시 43분에 통화를 했는데 승우가 나오라고 했으면 나왔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을 못 살려서. 아니요. 저 지금 한이 됩니다, 지금.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죠. 당연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줄 잘 서라. 그리고 반드시 어른들이 구해줄 테니까 나서지 말고 친구들 챙기고 떠는 친구들이 있으면 위로해줘라. 함께 있어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런데 이제 오늘이 99일입니다. 네.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승묵이요. 강승묵. 강승묵. 예. 승묵이한테 너무나 미안하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저 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영정 사진도 똑바로 못 바라 봐요. 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아들을 못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 나 때문에 우리 애기를 죽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다리가 아프고 힘드네요. 예. 많이 힘드네요. 근데 연도에서 우리 승목이 강승목 나이 또래 아이들이 힘내세요 잊지 말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힘이 실제적으로 되시죠? 네. 저도 몰랐는데 흔들어 걷다 보니까 힘이 되네요. 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진짜 고맙고 그 또래 이렇게 저희가 서명을 다녀봤지만 그 또래 애들이 호응도가 제일 좋거든요. 네. 너무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요 애들한테. 우리 살아남은 어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승모기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 이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이거 사회 구조를 바꿔야죠. 아버지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특례 입학 원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자 지정 원하세요?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저 갈 수밖에 없었나,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전 그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그거는 최소한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하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할 겁니다. 100일을 지켜보셨어요? 정치권. 희망을 느끼셨나요? 저는 솔직히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저 여태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은지 알았으면 우리 애한테 절대 그 해경 지시 따라 행동하라고 절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뭐 완전 배신을 당한 거죠, 저희는. 이제 한 번도 하루 종일 걸어보지 않은 그냥 생활인 아버지예요. 제가 잠깐만 얘기해봐도 그냥 순진에 빠지고 순수한 그냥 아주 너무 착한 시민입니다. 시민이 화가 났습니다. 자, 우리 시민과 함께 해달라고 동참을 호소하면서 길리로 나서신 건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저희 애가 진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도 왜 안 구하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 꼭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목이 아버지, 네. 아버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줄 잘 서고 어른들이 구해줄 테니까 침착하게 대기하라고 친구들 잘 챙기라고. 아버지는 사실 도리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승목이 억울함 풀어줍시다. 그리고 이 아빠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가 증언해줍시다. 힘이 돼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자.
아, 아.